새로운 협회를 만들자 이거죠. 발전적 해체 재구성을 하자. 요게 이제 이 청원의 골자인데 모든 사안에 대한 전체 청원 요청 가운데 요 청원이 무려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선욱입니다. 24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 입국 예정이었던 홍명보 감독이 현지 비행편 지연을 이후로 25일 오전, 내일 오전으로 네, 입국 일정을 늦췄습니다. 귀국이 이제 하루 지연이 된 셈인데 미디어 활동은 뭐 따로 없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기는 하겠죠. 뭐 아마 스케치 영상, 뭐 라이브 같은 걸 할 채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엠빅 뉴스가 많이 했는데 자,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딱히 따로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자, 홍명보 감독은 29일 오전 9시에 정식 취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국 현장에서는 더 뭐 나오는 얘기들이 없겠죠. 대한축구협회에서 오늘 모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29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정식 취임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여론의 반발이 심하고 홍명보 감독 선임을 취소해라. 말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좀 요청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일단 대한축구협회는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안 그래도 홍명보 감독 역시 갖가지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에 나선다. 이번 기자회견의 의미를 그렇게 풀어쓴 그런 보도도 있던데 네,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기자회견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도 사실 좀 약간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선임이 된 직후에 안 하고 바로 나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게 그때 이미 토트넘 들어와 있잖아요. 토트넘이 일요일 날 하루 전에 귀국할 예정이고 토트넘과 팀 K리그 일정들이 막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슈가 좀 분산이 될 수도 있고 또 K리그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K리그 축제하는 그런 주간인데 아, 왜 하필 또 그때 인터뷰를 잡았냐 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이 K리그를 개차반 취급을 하면서 대표팀으로 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그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아무튼 뭐 뭘 하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정식 기자회견을 가는다고 하니까 뭐, 네, 뭐 워낙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하고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또 홍명보 감독이 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프리패스, 뭐 특혜를 받았다 이런 논란들 그리고 유럽에서 코치들 면담을 갔는데 더 긴 시간을 주요 선수들을 만나는 데 썼잖아요. 왜 만났는지 만나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그 정식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뒤로는 또 한동안 일정이 아마 없을 겁니다. 공식 일정이 왜냐하면 9월 달에 첫 경기가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아마 뭐 명단 발표되고 소집이 되고 그때까지는 좀 네, 대회 활동을 많이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얘기들을 끌어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플리스트에서는 누가 어떤 기자가 갈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네, 홍 감독 정식 취임과는 별개로 성난 축구 팬들의 대한축구협회 개혁 의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감사 작업을 예고를 한 상태죠. 해당 부처에서 생각보다 꼼꼼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들이 또 나와가지고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채용 논란 요것만이 아니고 좀 더 좀 길게 깊게 이 사안을 좀 본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주무부처 수장인 유인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 15일이었죠. 예, 자율성을 존중해서 자체적으로 해결되길 기다렸으나 이슈가 더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관심사가 되니까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선임하게 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문체부가 들여다 볼 거라고 관련부의 이제 그 지시를 관련 부서 지시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수장이 한마디 하면 이런 진행이 쫙 되는 거니까요. 그 뒤에 장미란 차관도 언급을 했었고 감사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중인데 오늘자 오센 기사를 보니까 문체부 관계자가 직접 이번 홍 감독 선임 것만이 아니라 작년에 축구 팬들을 굉장히 화나게 했었던 일이죠. 작년 3월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논란 이때부터 소급해서 계속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그동안의 헛발질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참에 확실하게 뭘 좀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이 움직임만으로도 협회 쪽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여러 조치들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이게
네, 그러니까 좀 외부에서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게 확실히 축구협회가 개혁이 돼야 되고 문제점 바로 잡아야 되긴 하지만 이게 정부 차원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축구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문체부가 감사를 뭐 한다고 해도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고 보조금 투명 집행 여부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이 부분은 핀트가 좀 빗나간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가 왜냐하면 매년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가는 거니까 그게 이번 사안하고도 거리가 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핀트를 좀 다시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입니다. 요거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희 채널 영상들에도 댓글에 아 제발 국민 동의 청원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 국민 동의 청원 요 사이트에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 해체는 좀 세죠? 요 청원이 올라가 있는데 지난 7월 17일에 전모 씨가 청원을 했고요. 일주일 됐죠. 청원 취지가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며 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과 이하 임원 및 임직원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라볼피아나 어태킹 서드라인 브레이킹 축구인들조차 잘 쓰여 전문용어를 늘어놓을 블라블라블라 면접조차 하지 않고 K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의 감독임에도 무리하게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여 전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 내용은 뭐랄까 그 팬들의 분노 지점이 어디인지가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축구가 한낱 공놀이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희망과 행복을 축구를 통해 얻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을 협회의 개인 소유로 여기면서 진정한 축구의 주인인 국민들과 축구 팬들을 우롱하는 행정, 네, 이런 사고빠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와 해체를 요청한다. 이런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협회를 만들자 이거죠. 발전적 해체 재구성을 하자. 요게 이제 이 청원의 골자인데 상당히 구체적이죠, 내용이. 그러니까 좀 아시는 분이에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생각도 좀 많이 해보시고. 많은 축구팬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적극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모든 사안에 대한 전체 청원 요청 가운데 요 청원이 무려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17,000여 명으로 최다 동의 2위예요. 다른 이슈들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은데 이건 비정치 이슈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오전보다도 크게 늘었더라고요. 아마 이거 보실 쯤에는 여러분이 지금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청원 동의 숫자가 훨씬 더 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만 명이 뭐 넘었을지도 모르겠고 참고로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은요 이게 그냥 그 인터넷 서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조치로 이어질 수가 있는 네 그런 그 제도입니다. 30일 이내에 한달 안에 5만 명이 동의할 경우에 정식 청원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소관위원회 및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가 되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채택할지 폐기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채택이 되면 그때 국회 본회의까지 이제 부의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달까지 23일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벌써 35%니까 소관위원회 회부까지는 분명히 현실성이 있는 수치이기는 합니다. 거기서 뭐 부결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의 인원이 이런 구체적인 청원 내용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국회에서도 네, 논의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문화체육 관광부에 진행하고 있는 뭐 감사 움직임은 이것하고는 또 별개로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팬들이 흥분하고 끝나질 않고 계속 뭔가 실질적인 의미 있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협회를 향한 많은 비판과는 상당히 다른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팬들은 굉장히 간절하고 좀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는 뭐 아까 감사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약간 한가진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그러니까 팬들만큼 그렇게 간절하거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어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요.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에 홍명보 감독의 정식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 좀 네, 들어보고 또 그때 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